저희 3명 정도만 불러주시죠. 이순득 코치님이랑 바다라 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변두리꽃 역사상 거의 레전드 오브 레전드 영상을 찍으신 오늘 팩트 스타디움의 총괄 이사님 이순득 코치님 모시고 오늘 오늘 진짜 코치님 저랑 안녕하세요. 네, 벌써 5개월 만에 그런데 벌써 5개월이 됐나요? 네, 4~5개월 됐는데 그 영상이 벌써 20만 회가 네, 진짜요? 몰랐네. 이홍대 선수 다 필요 없습니다. 이순득장 캡장 네. 감사합니다. 네, 코치님 오늘 또 오랜만에 뵀으니까 네. 간단한 저희 구독자들에게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고양 팩트 스타디움 총괄 이사 유순도 코치입니다. 코치이기도 하고 여기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총괄 이사이기도 하는데요. 저희 고양시 설문동 719의 5번지 고양시에 위치해 있고요. 자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코치님 저희 영상에 한번 나오셨잖아요. 아 예. 조회수가 벌써 22만 회까지 돌파했어요. 이름 보고 한 거 아니고 의문의 여자라서. 아닙니다. 그 폼을 봐도 누가 봐도 이순득 코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혹시 뭐 오며 가며 이렇게 네. 알아보시는 분, 뭐 영상에 나왔더라 이렇게 좀 언급해 얘기는 주신... 하는데 마스크 쓰니까 네. 여기 나왔던데 그러니까 저예요. 진짜요? 저도 사실 코치님을 인스타나 뭐 유튜브를 많이 봤었는데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그때 몰랐었어요 처음에. 진짜는 네. 동의 부르신 줄 알고 저는 진짜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한 게임 하자고. 그때. 네. 그래서 알고 보니 국대 출신 코치님이셨다는 걸 그리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콘텐츠는 네. 이수지 코치님이 네. 이제 지목을 하셨어요. 다음 왜 나이 많은 하자로. 나를 네, 또 꼭 성공하실 거라고 믿고 또 지목해 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챌린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팬들이죠. 만약에 제대로 안 오면 앉으셔도 됩니다. 네 자. 처음에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네. 더? 와 시작부터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한 번 더 느낌 알겠어. 지금 한 번 세 번 하셨는데 네. 어떠세요? 소감이 어떠세요? 잘 맞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 맞아요. 잘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생각보다 안 맞아요? 네 참고로 이지 코치는 13개 맞췄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부담이도. 네, 그러면, 잘한데? 자, 이진도 코치님과 함께하는 스매싱 챌린지 1차 시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잠시. 오! 무슨 소리 제가 이상하게 했는데 자 벌써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맞나요? 다섯 개 이야 혹시 1차 시기 다섯 개 성공하셨습니다. 빼고 네 코스를 이상하게 했는데 아니 코스를 이상하게 이상하게 들어서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네 자 그러면 자 2차 시기 가겠습니다. 네. 7, 8, 8개 성공! 야. 10개만 하면 된다고요? 네. 근데 이거 너무 쉽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실전에 강해야 돼. 이거 이런 적은 처음인데. 실전에. 세 번째 가겠습니다. 떨리는데? 4차 시기는 실패로. 자, 4차 시기 가겠습니다. 자. 화이팅! 자, 5차 시기. 네. 자, 절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0차. 안 맞아요.
자, 이제 절반, 네? 몇 번 남았어요? 이제 절반 했습니다. 다섯 번 남았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느낌 어떠세요? 안 맞을 것 같아. 안 진짜, 맞을 것 같아요? 긴장돼. 아니, 하실 수 있습니다, 구주님. 자, 여섯 번째 시기. 자. 자. 아! 아! 아, 네. 자, 이제 7차 시기 가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자. 화이팅! 아! 아, 자, 괜찮습니다. 자, 세 번 남았습니다. 8차 시기. 자. 아, 나 정확성이 이렇게 없나? 자. 자. 꾸준히 어떻게 된 겁니까, 고추님? 갑자기 이거 맞추려니까 안 돼. 안 되죠. 부담이 있죠, 좀. 네. 아, 네. 자, 9차 시기. 이제 두 개만 맞추면 되거든요. 두 개만. 알겠어요. 자, 9차 시기 가보겠습니다. 두 개는 맞춰야 돼. 너무 약해. 하나 남았죠? 네? 아니, 이거, 이게 안 넘어가서. 안 넘어가서 기회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아, 네, 한 번 남았습니다. 네, 한 번 남았습니다. 네. 토스는 괜찮은데, 제가 피안. 야, 네, 고진님. 성공했습니다, 고진님. 아, 조마조마 했거든요, 고진님. 아, 야. 고진님 맞추기 힘든 것 같아요. 아, 눈물 나시는데요. 눈물의 의미는 뭔가요, 고진님? 너무 힘들었어요. 안 들어. 아, 이게 또 오랜만에 또 스매싱 이렇게 10번 이상 되죠? 또 제일 못한 게 스매싱이에요. 아, 제일 못하는 게 스매싱 10번, 자, 했는데 성공. 알겠습니다. 아, 이게 뭐 플러스 아닌가 싶고요. 감사합니다. 예, 코치님이기 때문에 차라리 코스로 하는 코스를 하는 게 다음에 그럼 제가 이걸 한번 가져볼까요? 한번 더. 아, 예. 기회 그래서 제가 한번. 네. 제가 한번 연습하고. 아, 그럴까요? 네. 코치님께서 사실 이제 연습을 거의 두세 번 정도밖에 안 하시고 바로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11개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연습을 좀 하셨으면은 15개 다 넘기지 않았을까, 저 같은 경우는. 아니, 운동은 평소에 하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해서 코치님, 아, 그래도 성공하셔가지고, 이 영상의 조회수 1회당 1원의 기부금이, 뇌성마비 자행의 아동인 희정이에게 전달이 되는 걸로, 네, 됐습니다. 코치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목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지목. 지목, 네. 저는 남자로 해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네. 여자, 남자 상관없습니다. 네. 의문의 남자, 파트너. 전준범 코치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여울의 정경영 코치? 아, 정경영 코치님이요? 네. 여울의 정경영 코치님. 네. 지금 제가 바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두 분한테 우리 토스 코치님께서 사랑의 쇼트콕을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스 주십시오. 이걸로요? 네. 네.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